기내 불모산 용지봉 장유사 근처에서 통일신라시대 절터가 확인됐습니다. 선문기와와 토기 등 유물도 함께 출토돼 가야불교 전승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고종 봉원사 제44세 주지에 원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영산제 이수자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를 국내외에 전해온 원허 스님은 봉원사 박물관 건립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쌀을 나누고 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미얀마 민주화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이 한국 불교계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노위 등 불교의 대사회 활동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만났습니다. 박형준 후보에게 주요 공약과 당선시 부산시 변화계획, 불교 인연과 지역 불교문화 발전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해 불모산 장유사 근처에서 통일신라시대 절터가 확인됐습니다. 유물도 함께 출토돼 가야불교 전승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 조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 불모산 용지봉 자락에 위치한 대청동 사지. 김해시와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어제 김해 대청동 사지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대청동 사지는 지난 2019년 조사를 통해 기단석축과 통일신라시대 기화가 확인돼 왕후사 또는 장유사 등 불교의 가야 전승과 관련된 절토로 추정돼 왔습니다. 오늘 발굴됐던 유적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김해시는 이런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고정을 하고 정비를 해서 우리나라 불교사에 아주 큰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터에서 길이 40m 정도의 석축과 기단 2기, 초석을 포함한 건물지 두 동이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선문기와와 토기 등과 함께 확인됐습니다. 사찰은 두 줄기의 계곡물이 합쳐지는 곳에 큰 돌로 2단의 축대를 쌓아 대지를 마련한 곳에 조성됐습니다. 상단에서 확인되는 건물지를 중심으로 하단에도 여러 정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해 대청동 사지는 김해 지역의 불교 문화, 즉 가야불교 전승의 학술적 조사를 지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서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64 가락국기에 수로왕 8대손인 김질왕이 시조모 허왕호의 명복을 빌기 위해 452년 왕후사를 창건했고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후 같은 자리에 장유사가 세워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 가람과 관련 유물들이 확인돼 불모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 유적의 현황과 장유사 창건, 수로왕 천하민 장유화상의 가야불교 전례 등 가야불교의 전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소중한 자산인 가야불교의 흔적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불교계에서도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 한국 불교계의 자산인 가야불교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해시는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불모산 일대 불교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태고종 봉원사 제44세 주지에 원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영산제 이수자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를 국내외에 전해온 원허 스님은 봉원사 박물관 건립을 발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본산급 사찰 중 하나인 신촌 봉원사 제44세 주지에 원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봉원사는 어제 경례에서 총무원장 호명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와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방식의 종사 이훈을 시작으로 44세 주지 원허 스님과 12세 부주지 고담 스님의 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원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한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불교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봉원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며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봉원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국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 도량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문화적 보존 가치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임을 공증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봉헌사 주지 소임은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어스님은 1966년 봉헌사 금강계단에서 재경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습니다. 옥천 법어매를 1회로 졸업한 원어스님은 1993년 영산재 이수자로 선정됐으며 영산재 보존회 연수원 부원장과 옥천 법음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2021년 영산재 보존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전 주지 운봉 스님에게 직인과 가사를 전수받은 원어 스님은 봉헌사 박물관을 건립해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는 도량을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박물관을 건립하여 엄숙한 사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 쉽게 찾아와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영산대도 참여하며 불교의 큰 보물들을 접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드는 것이 저의 큰 소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우상옥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은 종단과 사회에 큰 울림과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주길 기원하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불교 문화의 정신과 우수성을 전하고 있는 봉헌사가 종단과 각계의 기대 속에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한국 불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하고 환경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바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인데요. 최근 쌀을 나누고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나무숲센터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지역 공익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가 지역 활동가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각 사찰에서 모은 공양미를 후원받아 나누는 현장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올려진 쌀들이에요. 다른 쌀이 아니다. 굉장히 큰 정성과 어떤 기원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쌀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공양미 나눔은 65명의 활동가들에게 40kg씩 전달됐는데 지금까지 나눈 총쌀의 양은 28톤이 넘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을 응원하며 다양한 환경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총 7곳의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불교단체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총 12개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광주 전남북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와 그리고 광주 남구청이 이렇게 같이 선정이 돼가지고 참으로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는 광주 남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에너지 상담사를 양성하고 에너지 카페와 공작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 소외계층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랑 협약을 해서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학상과 교육,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좀 더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환경 캠페인을 넘어 자치구 정책에도 일부 반영됨으로써 환경보호와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미얀마 민주화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이 한국 불교계의 적극적인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의 역사와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 불교의 대사회 활동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세계 불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세계 불교도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간 주요 뉴스로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 투지와 총무원의 지지 성명 발표 등 조계종의 미얀마 민주화 지지 활동을 비중 있게 다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Buddhist monks from the Joje Order of Korean Buddhism, South Korea's largest Buddhist order, joined with Burmese activists on March 12th in a public demonstration for democracy in Myanmar. The group proceeded from Myanmar's embassy in Seoul to the offic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prostrating themselves in an act called Ochetuji, in which their knees, elbows, and forehead each touched the ground. On March 16th, the Joje Order issued a statement formally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해당 보도는 차가운 아스팔트에 온몸을 엎드린 스님들의 6km 오체 투지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며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바라는 한국 불교의 간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과 함께 민주화에 함께하겠다는 한국 불교계의 뜻을 전하는 등 조계종의 지지 성명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조 도의국사로부터 시작된 조계종의 역사와 정화운동을 통한 태고종의 분종,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까지 한국 불교를 주도하고 있는 종단으로 조계종을 심도 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활동을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파키스탄 대통령 환담 등 조계종이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불교의 다양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As well as many ways that the Joje Order of Korean Buddhism has shown a commitment to engaging with the broader society, both at home and abroad. As always, we will be watching to see what develops, and we will be certain to share with you what we learn along the way. 해당 보도는 한국 불교의 대사회 활동을 비롯해 세계 불교도들이 한국 불교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 무엇을 배우고 공유해야 하는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부산 기장해광사가 창건주 성윤 스님의 2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기장해광사는 지난 1일 경내 대웅전에서 회주 혜성 스님과 주지 태공 스님을 비롯한 최소 인원만 동참한 가운데 창건주 해광당 성윤대선사 2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한평생 불사와 수행에 전념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은 평소 지역 주민들과 신도들을 위한 불사에 앞장섰던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윤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 법제자로 한평생 수행정진하다 1998년 입적했습니다. 조계종이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를 격려하기 위해 불기 2565년도 불자 대상을 시행합니다. 불자 대상 추천 대상은 불법 홍포와 한국 불교 위상 제고, 불자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입니다. 추천 자격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산하사찰 주지에게 있으며 각 말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 각급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는 포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 서류와 공적사항 입증 서류를 첨부해 오는 22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영전 부산시장 후보님이시죠? 네. 네. 부산 시민들이 많이 알 텐데 그래도 후보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박형준입니다. 저는 부산 초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초량에서 조그만 절을 짓는데도 상당한 중심적 역할을 했듯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일찍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를 쭉 다녔고 또 제가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동대부 중 불교 학생에도 제가 좀 한 편이고요. 그리고 대학 때까지 절에도 많이 다녔고 그랬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해서 어떤 일이 좋을 건가를 늘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경험과 지혜를 다 모아서
한번 부산의 새로운 혁신의 파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후보님이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그게 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거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 건지 어떤 중요한 공약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뭐 공약을 워낙 많이 발표를 해서 지금 13개 과제에 한 170개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런 거죠. 힘이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힘이 되는 시장이 필요한 거다. 시장이 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뭐 몇 가지 산학협력도 있고 지금 대학이 죽고 있고 기업이 안 오니까 이걸 엮어갖고 산학협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15분 도시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굉장히 조금 난개발됐다는 얘기들이 많고 동서불균형이나 남북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15분의 동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 지도를 그려놓고 뭐가 제일 부족한가를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 채워주는 그러니까 시정의 우선순위를 15분 도시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동서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많은 이동을 안 하고도 가까운 거리에서 다 충족시킬 수 있게끔 자족적 기능을 갖는 도시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부산의 신산업이 뛰어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스타트업 플랫폼이라든지 산학협력단지라든지 관광 마이스의 새로운 메카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부산이 혁신의 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곳곳에서 아 이제 부산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파장이 일어나고 서로 선순환의 어떤 흐름, 돈과 사람과 기업이 그 선순환되는 그런 도시를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헬조선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 청년이 희망이 되는 어떤 이런 그림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일이죠. 사실 청년이 매년 12,000명 내지 15,000명이 떠나는 이런 도시에 희망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면 청년들에게 대학 다니면서부터 나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는 구해놓고 다닌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대학을 산업형 대학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도 아예 대학 속으로 들어가서 대학과 함께 자기가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서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 새롭게 가야 되고 예. 그 후보님 지금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1년 조금 더 기간이 남았죠. 짧은 기간이긴 한데 과연 부산이 많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그림을 또 그리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5년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약을 짜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더니 뭔가 새로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5년, 10년 동안 제가 내세운 공약의 주춧돌을 까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됩니다. 후보님 모두의 잠깐 그 불교와의 그 인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후보님한테 불교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지금 영주함에 계신 정관 큰스님한테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인데 진국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나아갈 진 나라고. 나라를 나아가게 하라는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 변명이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말로도 참 좋잖아요. 진국. 그 사람 진국이다. 제가 그 뒤로 후원의 이름을 진국회로 하고 제가 호를 진국으로 진국과사로 우리 정관근 스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진재종정님께서 예언님께서 그 저한테 지산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셨어요. 뜻이 뭘까요? 지혜로울 지자의 매산. 그러니까 지혜가 좀 큰
산처럼 커라 뭐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하기는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본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라고 이제 예, 지어주는 게 본명이니까 예. 그렇게 되시길 좀 기원 드리고 예, 예. 그 후보님 부산이 소위 말하는 불도도시입니다. 어, 이게 불자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사찰도 많고 그래서 부산 불교가 활성화되기 위한 또는 불교 문화 전통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두 고맙습니다.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게 불교라는 게 우리 역사와 문화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라는 측면과 전통 문화라고 하는 측면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게 필요하고 제가 좀 앞으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의 이 청년 불교 신도들이 점점점 예. 약해지는 그 경향이 있어서 불교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예. 저는 뭐 그게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예. 어디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 생활이나 삶을 갖는다는 것이 개인을 훨씬 더 윤리적 삶으로 예. 이끌고 공동체 지향적으로 삶을 이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게 불교도 좀 청년 문화, 불교 청년 문화가 좀 강화돼야 되겠다. 예. 그런 쪽에 혹시 좋은 기획이 있으면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는 세계인데 다양성의 세계죠. 근데 지금 이런 다양성의 세계에서 일부 편견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인종 문제라든지 또는 뭐 종교 편향이라든지 이게 합진 구도를 가져가야지 이 사회가 올바른 예, 사회로 예. 나갈 텐데 후보님 고견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여러 종교가 이렇게 양립하고 조화롭게 이 병행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불교 쪽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 또는 기독교 쪽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 이게 좀 각각 좀 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정에 있어서도 이 종무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사실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적 가치 수준을 높이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또 공동체를 풍부하게 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도시 문제라는 게 다. 어쨌든 후보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4월 7일 날 선거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원 드립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월 3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